무엇이든 물어보사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진로 상담을 한번 해볼까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밑에서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공격권을 좀 바꿔볼 수 있는 팔을 이용하는 걸 잘 보세요. 유심하게 논문에서 보지. 아, 논문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진학을 논문에서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배드민턴 단 유튜브 콕처의 무엇이든 물어보사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모님분들의 질문으로 만들어지는 무엇이든 물어보살 어떻게 잘 보고 계신가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삼성생명 배드민턴 단에게 전해진 진로 상담을 한번 해볼까 해요. 무겁네요. 진로 상담이라고 하시나요? 진로 상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늦었지만 선수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잠시 배우기도 하고 학교나 클럽에서 취미로 쳐왔는데요. 이제 와서 선수를 준비하고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실력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입단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요. 키는 170에 여자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해도 아예 가능성이 없을까요? 성인이 되어서 갈 수 있는 방법 어떤 루트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 황종수 코치님이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배드민턴을 지금 뭐 관심 있다고 해서 선수로 전향하기보다는 그런 체육적으로 관련된 그렇게 진학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전에 뭐 말씀드렸지만 논문에서 보지. 아, 논문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아니, 진학을 논문에서. 아니, 이건 팩트니까요. 네. 그 16세, 17세 이후에는 운동신경이 거의 늘지 않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국가대표 정도 실력을 하기에는 조금 네, 버겁다라고 조금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근데 어떻게 보면 야구에 또 그런 사례가 있어요. 늦게 시작해서? 늦게 시작해서 선수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 선수는 아니었지만 프로에 입단한 선수가 요 근데 제가 봤어요. 농구도 있죠. 농구도 그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희망 두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늦은 시작이긴 하지만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물론 어려울 수는 있어요. 네. 아까 이제 하코치님 말대로 이제 높은 선수가 되지 못하겠지만 자기 자신이 그걸 즐길 수 있다면 저는 추천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고3이라는 그 나이가 사실 어리지만 꼭 배드민턴 아니더라도 다양한 루트나 방법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그거를 추천드린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고민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은 구력 2년의 30대 D조 동호인 분의 고민입니다. 레슨을 정말 열심히 즐겁게 배우고 있지만 제일 안 되는 게 영상에 나오는 헤어핀, 공이 네트에 많이 떠가지고 많이 공격을 당한다고 하네요. 모든 동호인 분들의 가장 취약점이죠. 백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고민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영상 보시죠! 우리 영상 봤을 때 황 코치님의 그 피드백을 드린다면? 지금 이제 영상을 보면 이제 밑에서 잡는 경우가 있는데 저 경우에서는 이제 최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공에 스핀을 돌리는 이제 그런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저기서 이제 예를 들면 안쪽으로 스핀을 돌리거나 바깥쪽으로 스핀을 돌리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공이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면 밑에서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공격권을 좀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 저는 헤어핀 동작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민한 동작입니다. 중심을 네트에 가깝게 가셔서 이 손 동작을 피지지 마시고 굽혀서 마지막에 피면서 컨트롤 하시는 겁니다. 손을 이용해, 네. 팔을 이용하라는. 네. 사실 동호인 분들이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백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립 잡는 게 좀 서투르시다 보니까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세요. 이거에 대한 제가 자세한 피드백을 박경훈 선수가 시범을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럼 영상을 함께 보시죠! 아, 이번에는 지금 한우리 코치님이 시범을 보일 건데요. 백 언더를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 한우리 코치님이 하시는 이 백스윙은 동호인분들이 좀 특화되는 이제 스윙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백그립 완전 덮어서 잡고 계시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빼신 다음에 밑에서 완전 위로 올리는 게
그 다음에 스윙입니다. 네. 완전 뺐다가 백그립을 덮어서 완전 뺐다가 리턴하는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이제 백핸드 이제 언더 스윙인데 지금 보시면 하누리 코치님이 무릎을 사용해서 뒤로 멀리 보내고 있죠. 이건 탄력을 이용해서 공을 처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타이밍을 조금 더 앞에서 보시고 앞에다 공을 두시고 치시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공을 너무 많이 이렇게 뒤로 끌시면 이게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앞에서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밑으로.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잘 되는? 밑으로 들어가는데도 되게 잘 안 뜨게 잘 들어가네요. 저게 진짜 감각적으로 하는 이런 샷이기 때문에 연습을 무지하게 합니다. 진짜 일부러 네트에 맞히는 연습도 많이 하고요. 네. 지금 아까와 약간 차이가 있다면 팔을 이용하는 걸 잘 보세요. 유심하게 끝까지 밀어치는 동작이 많이 보이죠. 아까는 네. 약간 끌어서 손목으로 쳤다면 지금은. 네트 가까이 밀어주는 동작 하면서 라켓 헤드가 살짝 옆으로 빠지는 네. 동작을 보이게 되죠. 이번에 이제 상대 선수가 대각으로 드롭을 했을 때 헤어핀을 이제 구사하는 샷인데요. 이거는 공을 밑에서 잡긴 했지만 공격을 위해서는 스핀이라도 이제 조금 공격권을 유지, 바꿔보려고 하면은 공을 돌려야 되는 샷을 하셔야 되는데 대각에서 왔을 때는 코트 바깥으로 이런 라켓이 나가면서 공을 돌리는 샷을 이제 구사할 수 있습니다. 헤어핀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황조수 코치님, 마무리 정리 멘트 한번 해주세요. 헤어핀에 대한 진짜 예민한 사시고 동호인 분들이 솔직히 이걸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실력을 좀 는다는 거는 조금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헤어핀이라는 건 제일 좋은 거는 상단에서 잡으시고 1번 상단, 2번은 헤드가 떨어졌는데도 상단, 네, 3번은 떨어진 거는 헤어핀 되게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리턴하는 방법을 조금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선수들도 솔직히 시합 때나 긴장하면 맞아요. 항상 헤어핀을 하는데 힘들거든요. 떠요. 이거를 헤어핀을 만약 굳이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몸 스피드를 조금 더 올리셔서 중심이 더 공한테 네. 가는 그런 뭐 후턱이나 스피드를 만드시는 것을 네 그럼 수비를 잘하기 위해서 또 헛볼 말고 다른 운동이 또 따로 있을까요? 수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완근 이게 안 되신다면 이제 하치를 쓰시는 건데 아령이나 이제 동그란 덤벨 들어서 놨다 폈다 하는 운동도 있고요. 전완근의 복아 운동을 한번 시범으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선 이거는 아령이나 덤벨은 아니지만 뭐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손 그립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공인데 도구예요 도구 그렇죠? 운동 도구 이런 식으로 무겁습니다. 와. 그래서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 이렇게 하면 전완근의 힘을 조금 더 강하게 키울 수 있는 순간적으로 손을 폈다 잡았다 하니까 라켓 그립을 확실히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공 칠 때도 약간 임팩을 딱 칠 수 있는 그런 근력을 만들어주는 이제 훈련이 될 수 있겠네요. 진짜. 사실 헤어핀은 어려운 동작이긴 하지만 지금 밑에서 치는 것보다 위에서 치는 게 제일 유리하고 맞아요. 이 위에서 치되 코치님이 지금 시범을 보여주신 깎는 스핀 돌리는 헤어핀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이것도 또 하나의 기술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박경훈 선수가 가르쳐주신 하치를 사용하는 언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그립 잡는 이렇게 백 언더를 잡는 방법까지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운동을 하시면서 잘 안 되거나 고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영상을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구호를 외치고 끝낼까요? 모두가 즐겁게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도록 다 같이 고참!